시대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아, 예. 100세 시대. 네. 미소 씨는 노후 준비를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아직은 젊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래도 노후에 있는 안정된 삶을 살려고 지금 열심히 제 노래를 홍보하고 있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혜인 씨는요? 아, 저야 뭐 아직 너무 어려서 에? 노후를 생각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겠죠. 네. 그 노후 준비라는 게 어떤 건지. 네. 저는 지금 이제 그 놀이교실도 하고 또 네. 이렇게 뭐 가수 활동도 하고 많이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노후 준비 7원씩? 오,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첫 번째는 헛된 욕망에 괴로워하지 말고. 아, 욕망. 네. 네. 그리고요? 겸손함을 유지하고 이웃에게 아. 많이 베풀고 살면 그게 바로 노후를 위한 준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스스로 역시. 행복해지겠죠. 또 그렇죠. 네. 네. 또 역시 오늘 또 건강 이야기군요. 모든 것은 네? 건강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건강한 삶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요. 네. 또 그것도 재산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동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도 개인기 하나 할게요. 진짜요? 네. 한번 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